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? 아, 미용실 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마가 약간 짧아가지고 앞머리 깊어지는 게 좀 낫잖아요. 근데 저는 이마가 막 넓거나 많이 좁은 편이 아니시라서요. 살짝 이렇게 끼우면서 이러면 약간 이것도 되게 영예복이 멋있긴 하는데 살짝 가리면서 여기만 살짝 끼우셔도 멋있으실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그리고 너무 일자로만 이렇게 타시면은 조금 올드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약간 이렇게 이마를 보이면서 살짝 이렇게 컬감 아닌 컬감처럼 이렇게 결만 살짝만 주셔도 훨씬 더 세련돼 보이세요. 오, 그랬네. 솔직히 어르신들은 나이보다는 머리 숱으로 더 공안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복 받으신 것 같아요. 제가 올해 60인데 아 진짜요? 남들이 그리 안 보이죠? 네, 전혀 그렇게 못 보실 것 같은데 네. 그거 다 놀리시잖아. 그러니까 나이도. 놀랄 수밖에 없죠. 이게 이제 광대가 있고 네. 나이 먹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살이 없잖아요. 네네네. 네, 네. 그래서 쉐딩을 좀 줄 때 어디를 강조해서 줘야 되는지 이게 제일 궁금하네요. 근데 메이크업은 좀 배워놓으면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 요즘 트렌디하게 메이크업을 사실 따라가는 게 좀 더 어려 보이기 때문에. 이렇게 대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연결이 이렇게 들어가요. 네, 목선하고. 네. 이목구비 이쁘셔서.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? 네. 여기 이제 애교살 이 부분이 어쩔 때는 이렇게 사진을 보면 주름살이 잔잔하게 이렇게 보이고 어쩔 때는 안 보이고 그래요. 이 밑에나 팔자나 네. 파운데이션이 좀 최소화 들어가요. 최소화. 네. 아. 메이크업을 이쁘게 잘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쁜 부분에 조금 플러스를 해주고 내가 조금 이제 숨기고 싶은 부분을 자꾸 약하게 뭔가를 해주고. 자꾸 덮으면 안 되고 오히려 그냥 더 이렇게 드러내 주셔야 돼요. 그래야지 포인트가 된 부분이 더 눈에 두드러지기 때문에 내가 숨기고자 하는 부분이 오히려 내 안 비춰져요. 이목구비도 너무 이쁘시고 관리도 너무 잘하셨고 되게 미인이세요. 진짜요? 네. 너무 이쁘신데요? 젊어 보이는? 그런 이미지 나타낼 수 있어서 이렇게 살짝만 색감만 주셔도 훨씬 더 화사해 보이죠. 화사해 보이네요. 이쁘지? 얼굴이 달라졌어 지금. 볼이 그냥 환해졌어. 네네. 너무 예쁘고 그냥 너무 젊어지신 것 같아. 하이라이트 조금 더 넣어드릴게요. 너무 좋아요. 장점과 단점을 같이 드러내시는 거죠. 장점에 포인트를 더 주시고 단점을 커버하려고 하지 마시고 더 드러내주시면 오히려 장점이 더 시선을 뺏기기 때문에 가리고자 하는 단점이 시선에 안 드러나요. 그래서 오히려 가리려고 하면 더 진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러운 게 가장 이쁘신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맞아.